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상초보 탈출기 7회. 오늘은 순환매와 차별화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매매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시장이 상당한 랠리를 한번 가져왔다가 20일선 깨면서 60일 가까이 조정을 받고요. 자, 20일선과 60일선 안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긴 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률에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현재 순환매와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제가 앞선 방송들에서도 여러분들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단 60일선까지 지금 끊어놓은 이 하단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날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에 가는 척 하다가 좀 주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다시 재상승하려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 또 밀리나 했으나 또 올려버리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박스권 구간 안에서 상당히 혼조세에 지금 놓여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괴는 여러분들 투자자별 이 수급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보죠. 자, 한 주간 보시면 한 주가 17일부터죠. 17일부터 보시면 외국인이 그 전에 좀 팔고 있었습니다. 한 3일부터 쭉 팔다가 중간에 790억 한번 산적 있고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기관이 좀 들어오지, 같이 들어오지 않고 팔고 있다가 최근에 기관이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려 하면 들어올리고 빠지려 하면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려 하면 또 들어올리고 하다가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이 제법 이제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어저께 상당히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을 보시면 최근 자, 제가 그 3거래일 동안에 기관 외국인의 그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괜찮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자, 코스닥. 이건 아니군요. 코스닥 벤처 기업이 나오냐? 코스닥.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이 자 이렇게 상승 시도를 했고 이날은 우리가 전쟁 위기설 났던 날이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하락하고 있던 이평선들을 240일은 위에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다. 그래서 단기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 코스피는 이렇게 조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박스권이었던 반면에 코스피는 조정을 한번 받다가도 이렇게 딱이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더 나을 것이라는 예측도 일단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제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카카오 보시면 제가 86,000원대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상당 기간 하락했는데, 이렇게 상당 기간 하락했는데, 이 추세를 돌려냈다. 제가 주로 방송하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에 그냥 재료로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이런 시점들이 진정한 매수 타임이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만 원을 당장 치고 가기보다는 9만 원에서
제가 86,000원대 수명 드렸거든요. 9만 원대 가서 좀 밀리고, 밀리더라 하더라도 이 85,000원대 지지가 되면 상승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제 방송 돌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닥터 KTV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카카오편 분석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점, 9만 원에 고점에서 한번 밀렸고, 눌림목 줬으나 다시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강력한, 뭐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거래량이 그래도 좀 쓰면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자, 지금 계속 상승 시도 나올 거라는 그 이야기는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추세 매매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가서 밀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뭔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추세선 상단이지 않습니까? 자, 추세선은 어떻게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이 종목들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이와 나란한 각도로 아무 때나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저점에서 고점을 형성한 부분을 이렇게 또 나란한 각도로. 여러분, 뭐 각도가 틀립니까? 제가 끼워 맞추려고 틀리겠습니까? 아니죠. 나란한 각도입니다.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단에 오게 되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지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지지와 저항, 이 지지선의 하단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는 역할을 하고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니까 자꾸 이렇게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 고점들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가면 이렇게 자꾸 밀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 이제 초입에 들어간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이 상단에 오면 일단 단기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을 줄때 다시 매수하고 또 상단 가면 또 팔았다가 자 9만 원대 이제 이 지지저항 나오는 거거든요. 자, 좀 좁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지하려던 역할을 하던 것이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요, 이 부위에 오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뭐라고요? 이렇게 지지하던 종목의 지지선들이 깨어져 버리면, 이탈되어 버리면 이 근처에 가면 지지선이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9만 원대 가니까 밀리고요. 이또 9만 원대 가니까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9만 원을 돌파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좀 밀렸으나 9만 원 근처에서는 일단 스톱을 했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아, 저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아주 잘 가려고 하면 이거를 깨지 않고 다시 양봉을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서면 이 상단 돌파 시도 한번 나오겠죠. 그러나 힘없이 밀리게 된다면 또 87,000원까지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큰 운봉이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보인다면, 특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기관이 최근에 막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외국인들은 큰 이렇게 130만 주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러나 기간 누적으로 보면, 3개월 누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도 플러스고 기관은 요즘 아주 막 그냥 끝내주게 사 모으고 있죠. 이러한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탄탄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장대 양봉이 서면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이렇게 서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서버리면 상단 시도 나올 수 있다. 자,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면요. 자, 목표치 설정하는 방법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7만 원에서 이렇게 9만 원까지 왔습니다. 목표치는 크게 이렇게 밴드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상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아주 좁은 추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추세상에서 목표치 설정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밴드상에서 자 7만 원에서 9만 원 갔으니까 얼마까지 갈수 있다? 2만 원 올랐다고, 2만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만 원에서 2만 원인 11만 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미리 목표치를 정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종목이 3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넘어야 될그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95,000원, 10만원대도 상당히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10만, 11만원일 텐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빵빵빵 무조건 치고 가기보다는 한번 치고 갔다가 조금 눌리고 또 한번 치고 갔다가 눌리고 그러다가 돌파하면, 이 추세선이 돌파되고 나면 이제 이 추세선을 지지하려 할 거거든요. 그래서 95,000원대 지지를 계속 받으면 10만원 시도, 그 위에 11만원까지 이렇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다, 이렇게 복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싸이, 빅뱅, 물론 빅뱅 안에 G드래곤, 그 다음에 요즘 아이콘, 뭐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이 지금 속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40일이 있지만 돌려내고, 240일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그 요점들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YG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려냈거든요.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선 설명들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는 자,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 가니까 오늘 좀 주춤했었죠.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그 보유는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이 최근에 사모으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전체 3개월 누적으로는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지금 기관 외국인이 사모으고 외국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단기간 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이것도 좀 조정을 받고 3만원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맥시멈 28,000원 정도 선까지만 지켜준다면 이 종목도 상승하고 좀 쉬었다가 또 상승하고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뚜기를 제가 또 설명을 했었는데, 자,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종목 다 지금 턴 어라운드 하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오뚜기는 그냥 아주 뭐 끝내주게 빠졌었죠. 자, 140만 원 찍고 6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얼마가 빠진 겁니까 도대체, 그죠? 80만 원 빠졌습니다. 약60%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자, 길게 한번 나와보시면 그게 결코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렇게 길게 쭉 나와보시면 도대체 얼마에서 올랐단 말입니까, 그죠? 보십시오. 10만 원대에서 올란 겁니다. 10만 원에서 140만 원이면 130만 원이 올랐는데 13배가 올란 겁니다. 물론 2012년 초반이긴 하지만, 그죠? 10년의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 빠져버렸는데, 결코 지금이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반갑습니다. 꽃가마 타고님. 자, 제가 앞 방송에도 설명해 두었는데 피보나치 에 의한 조정대에 대해서 방송한 게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방송 마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용한 팁이거든요.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대를 연결해 보면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면 38.2%, 50%, 61.8%에 가면 주가는 그 부위에서 조정을 멈출 가능성, 여기는 이제 조정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이 10만원대에서 14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서 멈추면 종가, 그 향후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38.2%에서 이렇게 조정을 멈추면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 바닥을 그리면서 고점까지 갈수 있는 이 시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50%에서 이게 좀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50%. 50%의 지지를 받으면 이제 이중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상단 시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61.8%까지 빠지면 수렴을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수렴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후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1.8%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포인트인 순환매와 차별화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게 연관이 될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려냈다. 자, 이거 다 돌려냈죠, 지금. 아까 YG의 앞으로의 모습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거보다 카카오가 이렇게 먼저 해냈고, 그 다음에 YG가 그러한 모습을 따라갈 것이고, YG가 이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자, 이 이틀 전이 이제 그 매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 설명이 다 갔죠, 지금.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종목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상승하려는 이 추세대를 이제 돌파하려는, 이건 좀 삐딱하네요. 좀더 정확하게. 이 상승하려는, 자, 이게 정확하겠죠. 상승하려는 이 추세 상단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수급에서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별로 사주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사주다가 어저께는 팔았어요. 기관도 팔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세게 가지 못했고요. 세게 가지 못했고 이 고점대에 지금 추세선을 꺼 보시면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앞전 고점 여기 보면 직전 고점이라 하거든요. 자, 여기 딱대 보시면 한 78만 원권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대에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대는요, 이렇게 지지하려던 지지선이 깨어졌으니까 깨지면 이렇게 저항을 받는댔죠. 요 부위에 가니까 희한하게 저항을 받네요. 그죠? 또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상당 기간 하락을 했을 때는 한 번에 빵빵 치고 가기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위에 물려있던 엄청난 분들이, 아이고, 본전 왔네. 아니면 조금 먹었네. 팔자. 아이고, 마음고생 심했다. 그러한 저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매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오뚜기도 어저께는 좀 주춤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세우고, 이 상단을 크게, 양봉을 크게 세운다면, 이제 돌파 시도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턴어라운드 종목들은요, 이 저항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저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빵빵빵 치고 가기보다는 한번 가면 한 며칠 눌리고 또 한번 가면 며칠 눌리고 이렇게 갈 공산이 높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단기 목표를 일단 한번 정해보자면요. 자,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가 70, 한
70, 한 8만 원대 됩니다, 여기가. 78만 원이면, 18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76만 원이니까, 77만 원이니까 18만 원, 95만 원이죠. 한 95만 원대까지 단기 목표치를 보고 갈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한 번에 뻥뻥뻥 치고 가기보다는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이렇게 갈수 있다. 자, 이것도, 오뚜기도 74만 원대. 밀려도 그 부위에 지지가 나와야 할 것이고요. 아마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자, 이 부위에 밀리더라도 밑에 이평선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자, 그 부위가 74만 원 정도 지켜주면,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단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도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었고요. 자, 삼성전자도 이 부위에서 고점 바로 치고 가기 힘들다. 이만큼 조정폭 열려 있다. 나는 밑으로 본다. 이렇게 방송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저께. 자, 보시면. 자,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분석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어긋나는 게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게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사주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계속 팔 때는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고, 최근에는 그죠? 한 4일 빠졌었잖아요. 4일 빠졌을 때 한번 볼까요? 저 외국인이 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봐도 외국인 마이너스입니다.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100만 원대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100만 원대부터 213만 원까지 갔으면 몇 프로입니까? 1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밑에서 쭉쭉쭉쭉쭉 담아오던 거 아마 차익 실현할 거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양봉도 저는, 이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양봉 났을 때. 보통 사람들 이 양봉 쓰면, 아, 위로 다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저는 밑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이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날은 선물과 옵션이, 그날은 옵션만 만기일이었는데, 선물 옵션의 그 포지션 정리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바스켓 안에, 기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목의 그 성향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페이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 간다잉 해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또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뭐 소설 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실 때 외국인들의 수급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거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그럼 오늘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순환매와 차별화인데, 여러분들 순환매라 하면 업종 내 순환매도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확연하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옮겨보죠. 지금 화면을 너무 크게 확대하면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략 확대를 해보면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IT 그 삼성전자하고는 좀 올랐지만, 자, LG전자와 삼성 SDI는 보합이었고요. 자, 이러한 부분이 이틀 전에 보시면 어저께는 이랬지만 그 이틀 전에 목요일은 반대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었고, 하이닉스, LG전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리죠. 그러한 것들이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니까 또 LG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주고, 이것은 업종 내에서 대장주격이 치고 가면 밑에 종목들은 좀 주춤하고, 대장주가 주춤하면 밑에 종목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업종 내 순환매라 할수 있고요. 자, IT는 계속 최고 좋은 그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앞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상황을 보면 IT 종목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춤할 때 현대미포는 좀 갔었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나타내니까 현대중공업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분할 상장권 때문에. 현대미포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미포 주춤할 때 삼성중공업이 그 전날 보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종별 순환매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IT가 좀 강세를 보이니까 조선주가 또 주춤하고, 그 다음에 철강주가 또 올라가고, 건설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1등주와 그 밑에 2등주권이 순환하면서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IT가 가면 조선이 주춤하고,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이 주춤할 때 IT나 여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가져오고, 이러한 것들이 업종 내 순환매와 차별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차별화라 하면, 자, 제가 그러면 일단 세 종목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선주를 설명을 좀 하자면,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분할 상장권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내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내고, 이렇게 상승 추세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선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 현대미포가 있겠죠? 현대미포. 자, 현대미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박스권이라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현대미포가 차트가 좋은 것 같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좋은 것 같습니까? 예, 당연하죠. 현대중공업이 그 차트가 훨씬 좋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려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그런 패턴이죠, 이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해내고, 이렇게 상승하려는, 이런 추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최고 안 좋습니까?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최고 안 좋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만 볼 때는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또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이렇게 쫙 추세 좋게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조선주를 매매할 때라도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거래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을 거래했었다면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려냈고, 여기서 매매를 계속 했다면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삼성중공업은, 자, 최근에 이 시점에서 거래를 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그 앞전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전에 거래를 했다면 상당 기간
고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거든요. 1등주와 후발주의 차별.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종 내, 조선 업종에서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자동차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소외받을 겁니다. 자동차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한번 보십시오. 현대차 저는 물론 설명을 여기 부위에서 설명드리고 여기 부위에서 설명드려서 이것도 똑같거든요. 제가 설명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설명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냈으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냈으니까 이렇게 돌파되고 눌림목 받는 이 지점이 진정한 매수세다. 매수 지점이다.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방송 이 근처에서 했거든요. 자, 이 근처에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빠지면 제가 틀린 거고 상단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17만 나왔지 않습니까? 상단 시도.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목표치 설정 한번 볼까요? 자, 12만 8천 원이고요. 자, 이 정도 봅시다.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 15만, 14만 5천 원이니까 약한 2만 원. 약 2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약 2만 원이라면 14만 7천 원에서 2만 원이면 16만 7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6만 7천 원 여기에 목표치거든요. 16만 7천 원, 여기. 그죠? 그럼 이 목표치만큼 왔으니까 이 위에서 슈팅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자, 목표치에 근처 가면 흔들림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5일선 이탈하는 이 지점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매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상승폭을 다 놓쳐버리고, 뭐, 아직까지 들고 있다. 이건 정말 주식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설명을 또 하자면요. 또 추세상에서도 이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12만 8천 원이고요.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큼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폭으로 또 목표치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얼마입니까? 자, 12만 8천 원에서 15만 5천 원이니까 자, 3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2만 7천 원이지만 그냥 3만 원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요를 갖다 여기서 조정받았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13만 6천원에서 3만원 더하면 되죠? 16만 7천원이지 않습니까? 다시요. 13만 5천원이니까 3만원 더하면 16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6만 5천원권도 목표치니까 자, 이렇게 박스권에서도 목표치고 자, 이렇게 추세상에서도 어디까지 갈 거냐?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조정받았는데 얼마만큼 갈 거냐? 자, 이것도 16만 5천원이 목표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종목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차별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현대차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줬는데, 그럼 기아차 한번 볼까요? 아이고, 기아차는 살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쵸?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걸 찾아라 했잖아요. 자,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까?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추세 밑에.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하향하니까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기아차의 가격이 3만 원대고 뭐 4만 원대니까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14만 원대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차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이 주가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 14만 원짜리보다 3만 원짜리 이런 걸더 선호하거든요. 중소형주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200만짜리 한주산 거하고요. 기아차 한 70주 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10주면 30만 원이고 70주 맞죠? 60몇 주 되겠네, 그죠? 아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삼성전자 한주 갖고 있네? 아이고, 한 주. 기아차 한 60주는 갖고 있어야지. 더 많이 갖고 있는 걸 착각하시는데 산 가격 곱하기 주수 하면 나오는 총액 있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 200만짜리 사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200만에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량 주고 고가인 종목은 또 개인들이 잘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비교적 적을 수 있고요. 비싼 데는 또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비싼 가격에 있는 것을 뭐 사라고 하긴 하지만 물론 꼭다리에서 사면 또안 되겠죠. 그러한 오류를 또 범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아차는 적어도 한 3만 7천 원 돌파하고 이 밑에 조정받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현대차를 샀다면 그래도 수익을 이렇게 줬었고,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고, 수익을 줬었고, 그 다음에 기아차를 봤으면,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데서 뭐 샀다면 아마 엄청나게 손실을 본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먹는다고요? 그거는 진짜 뭐 신이거든요. 그렇게 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 IT 종목들 한번 볼까요? IT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제가 IT군을 돌려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지금 작다 보니까, 자, IT 쪽으로 제가 돌려놓으면,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좋지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보시면 자 상승하고 조정 약간 받고 있지만 괜찮죠. 그 다음에 LG전자도 상승하고 조정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IT 쪽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까 보시기에 자동차 쪽으로 접근을 했다. 현대차.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도 있겠죠. 그건 자동차 부품이긴 하지만.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이런 데 만약에 집중이 돼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이 나기는 커녕 손실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업종별 차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되시죠? 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고,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잘 하시는 분들은 IT 쪽에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크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IT와 자동차만 비교를 했다면, 그 비중이 큰 분들이, IT의 비중이 큰 분들이 수익률이 좋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시간들에 말씀드리게 됐지만 포트폴리오를 가상으로 짜본다 한다면 이렇게 짤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는 뭐 여기 부위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들어갔으나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상승 추세였고, 자, 지금 IT,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까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건설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부분만, 코스피만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 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약세를 면치 못하던 이제 음식료도 조금 더 날리려고 한다. 이게 순환매거든요. 자, IT 아까 어떻습니까? 저 위에 꼭다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다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료 쪽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하려는 이런 종목들, 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이 코스피 200 종목들의 그 종목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 순환을 좀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이렇게 고점 부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모든 종목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모든 종목이 가버리면 이걸 고점을 돌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그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20일도 돌파했으니까 아마 이 고점을 좀 치고 가려고 할 텐데요. 자, 이걸 강하게 빵 뚫어버리면 이제 이만큼의 또 랠리가 오겠죠. 그러나 뭐 여기서 좀 주춤주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좀 못하겠는 건 못하겠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변곡점 구간이거든요. 이리저리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추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 방향으로 다 열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지금 확신이 안 서고, 이렇게 변곡점에 있어서 하락도 있을 수 있겠고 상단 시도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어저께, 자, 외국인이 좀 이렇게 사주었기 때문에 기관이 또 요새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승하려는 시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는 예상은 됩니다만, 자, 포지션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미국 시장에 제가 또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보시면요, 자, 상승 쭉 하다가 목표치가 다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15,000부터 15,500부터 자, 이만큼 상승했고, 자, 여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밴드상으로 보면 목표치 한90%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추세상에서도 설명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5,500에서 18,500이잖아요. 그러면 3,000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밀리고 다시 상승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18,000이잖아요, 대충. 그럼 3,500, 아, 3,000을 더하면 21,00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딥니까? 자, 21,000이지 않습니까? 여기 근처가 21,2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치를 추세상에서 이루고 난 다음에는 흔들림이 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했는데 다행히 강한 양봉을 세우면서 반등을 해주긴 했으나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 월요일날 이렇게 강하게 위로 치고 간다면 이 추세는 좀 유지가 될수 있겠죠. 이 박스권 그리겠죠. 그러나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곡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제가 추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순환매와 차별화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 순환매와 차별화. 순환매는 업종 내 순환매가 있고 또 업종별로 순환매가 있고요. 차별화는 업종 내에서 잘 가는 1등 주식만 가고 주도주라고 그러죠. 나머지 주식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업종별로는 IT나 조선이나 금융 이런
건설 이런 쪽이 요즘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그다음에 유통, 증권, 보험 이런 쪽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이 순환매와 차별화를 잘 아시고 어떠한 업종으로 지금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간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잘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생초보 탈출기 7회 방송했고요. 닥터케이 TV 유튜브에서 검색 좀 해보시고요. 주말에 시간 좀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제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 꼭 복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맞는지 틀리는지 복기 좀 해보시고 참고될 만하시다 싶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데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방송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